내가 다 찾았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말은 문제를 풀어본 사람은 선생님이 뭘 설명하려는지 알아요. 그걸 설명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딱 알아. 오케이. 음이 아닌 정수 ABC의 모든 순서상 가를 만족하는 개수는 3H6이라는 것을 자 이거 모른다면 여러분 가서 중복조합 잘 공부해 보세요. 알겠죠? 예, 이거는 바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하고 6 더해주니까 9죠. 거기서 1 빼주니까 8이고 8C에 6이라서 8C에 2가 되고 8 곱하기 7을 2 곱하기 1로 나눠주니까 4, 7은 28이구나. 오케이. 가를 만족하는 개수는 28개예요. 그 중에서 있지 않다. 제외해라. 이거죠. 28에서 뭐 몇 개를 뺀 것이 답이냐.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한 직선 위에 있는 것을 골라서 이걸 만족하는 것 중에 28개 중에 몇 개를 빼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는 건데. 그러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아야 되니까 있는 걸 찾아서 빼야죠. 있는 걸 찾아서 빼야 된다고. 있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1A, 2B, 3C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한 직선 위에 있는 순서상 A, B, C의 개수를 찾아서 빼줘야 된다고요. 자, 그래 생각해 보니 이런 경우에는 보통 특수한 경우를 좀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더해서 어떻게 해야 돼? 6이 돼야 돼. 그러니까 딱 한 직선 위에 있는 걸 먼저 찾아봐. 한 직선 위에 있는 걸 찾아야 되니까 한 직선 위에 있는 어떤 특수한 경우를 찾아보니 1,2, 2,2, 3,2는 한 직선 위에 있잖아요. 그죠? 아, 있잖아요. 1,2. 예? 2,2. 1, 2, 3. 예, 아이고, 너무 멀리 갔네. 1, 2. 예, 2 합시다. 원점이고. 1,2 여기 있고요. 2,2 여기 있고요. 3,2 여기 있으면 한 직선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1,2, 2,2, 3,2가 한 직선 위에 있다. 자, 그래, 한 개 찾았어. 그 중에 최소한 한 개 빠져야 돼. 28에서, 뭐 28보다는 다 작은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럼 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 이게 어떻게 돼야 될까? ABC 어떤 관계가 있나? 더해서 6인데 저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자, 이게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걸 찾으려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이렇게 이게 등 간격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냥 찾으면 이게 내가 다 찾았는지 남았는지를 몰라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1이고 여기 2고 여기가 3이란 말이에요.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얘들이 등 간격이잖아요. 지금 1, 1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등 간격으로 올라왔고 같은 직선에 있으려면 이게 등차수열 이룬다. 밑에가 등차수열 이룬기 때문에 같은 직선 위에 있다면 얘네들이 등차수열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A하고 B하고 C가 등차수열 이루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 기울기가 같아야 돼.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이 같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1,A, 2,B, 3,C인데 A, B, C가 등차수열을 이룰 수밖에 없다고요. 같은 직선 위에 있으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A, B, C가 6인데 등차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B라고 한다면 여기 B마이너스 공차가 D라고 한다면 C는 B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고요. 자, 이게 6이에요. D가 소거되죠? 3B가 6인 거예요. 그러니까 B는 무조건 2가 돼야 된다는 거죠. 멋지지 않아요? 예.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조금 다른 부분이죠. 그냥 대충 찾을 수 있어요. 대충 찾을 수 있어요. 개수를. 여기 한 직선 있으니까 여기 좀 기울여볼까? 이렇게 기울여보고 이렇게 기울여볼까? 찾을 수 있죠. 예. 그런데 이런 것을 찾고 나면, 오케이. 가운데는 무조건 2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 그러면 하나 더 찾아보자. 그러면 1, 2, 3 같은 것도 되잖아요. 그렇죠. 1, 2, 3. 오케이. 그러니까, 2, 2, 2. ABC로 A. B, C로 가능한 게 2도 됐다. 우리 찾은 게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었어. 그런데 2는 확실하다. 그러면 1, 3 이런 것도 된다. 그러면 이것도 되죠. 3, 2, 1도 되죠. 1, 2, 3이라는 건 사실은 여기 1,1, 2,2, 3,3을 지나는 이런 직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직선. 3, 2,1이라는 것은 1,3, 2,2, 3,1을 지나는 이런 직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직선. 그렇죠? 또 있을까요? 예, 또 있어요. 하나씩 느렸죠? 하나씩 예, 느리고 하나씩 줄였죠? 하나씩 예, 느렸죠? 뭐 이런 식이 되잖아요. 2는 고정되어 있고 또 어떤 게 가능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것만 약간 한번 조정해 보자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러면 어떤 게 가능해 줄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여기 한번 이런 직선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이렇게 조절해 보면 그럼 이쪽이 됐다면 이쪽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이건 뭘까요, 여러분? 1,0, 2,2. 자, 1,0, 2,2. 그럼 여기는 4가 될 수밖에 없죠. 2는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 요거밖에 없겠구나. 더 가면 안 나온다. 그럼 이쪽 반대쪽에도 있겠구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4,2,0인 거죠. 그러니까 C가 0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총 5개밖에 안 나오는구나. 2,2,2 하나에서 이렇게 이렇게 돌려보고 오케이. 그리고 등차 수열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이 직선이 있으려면 기울기가 같으니까. 예, 기가 막히죠. 그래서 2는 고정이구나. 아, 여기를 좀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서 2,2,2가 특수한 예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1,2,3과 3,2,1 쌍으로 가고 0,2,4,4,2,0. 예, 그래서 이게 5개가 나온다. 5개. 따라서 28에서 5개를 빼준 23개가 이렇게 해서 답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확신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평가원 문제들은 이런 배경, 수학적 어떤 배경들이 분명히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못 찾은 경우는 못 찾는 거지만 예, 있어, 뭔가 있어. 그걸 제안해주고 뭔가 찾을 수 있는 어떤 단서가 있어. 예, 꼭 그런 걸 생각하고 하면 예, 알 수 있을 겁니다. 개수 세는 것 중에서는. 그래서 아,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봐라 라는 거. 됐죠? 네, 좋아요. 다음 이제 21번 문제입니다.